막연히 대학 진학을 바라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진로 전환을 위한 캠프가 마련됐습니다.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손원교 기자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책과 씨름을 벌이고 있어야 할 일반고 학생들이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직업 능력 개발 전문 기관을 찾았습니다.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진로 전환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공부에 시달리기보다는 관심과 적성에 맞는 목표를 찾아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캠프에 참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내신 맞추고 수능하고 그런 게 적성에 안 맞았고 한번 직업적으로 직접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갖고 자기가 대학을 나가든 대학을 가지 않든 간에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은 그게 정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진로 전환 캠프는 진로 목표 재설정을 희망하거나 또 다른 진로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는데 도내에서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떤 진로 체험을 해서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진로 적성 찾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진로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진로 변경을 원할 경우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시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도 최근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소양 중점 과정을 개설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더 나아가 일반고와 특성화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차례 계열을 바꿀 수 있는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진로전환 기회 제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